25kg 감량에 성공한 우등생의 밥상 비결. 과연 오늘의 메뉴는 뭘까요? 빵? 빵인데 저거? 아, 건강에 좋은 벌집두부 요리예요. 두부? 다이어트에 좋은 단백질이 듬뿍, 더욱 맛있게 즐길 수 있는 겉바 속촉 벌집두부. 여기서 끝이 아닌 것 같죠? 두부 위에 뭔가를 또 뿌려주는데요. 뿌린다. 어우, 이건 또 뭐야? 파우더 슈거! 슈거 파우더! 프리바이오틱스예요. 프리바이오틱스! 아, 아까 물도 그거였구나. 프리바이오틱스. 제 몸속 유산균에 먹게요. 향신료나 조미료 같은 거는 건강에 좋지 않아서 잘 쓰지 않거든요. 대신 새콤달콤한 맛을 내고 싶을 때는 프리바이오틱스를 써요.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이제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니까 일석이조라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어요. 영양만점 벌집 두부에 유산균의 먹이가 되는 프리바이오틱스까지. 우등생만의 장 건강 레시피랍니다. 다이어트란 저를 건강하게 만들어준, 제2의 삶을 살게 해준, 네, 그게 저한테 다이어트였죠. 우리가 유익균을 늘리는 방법 더 알고 싶지 않으세요? 네, 알고 싶어요. 네. 그래서 제가 한번 특별한 학생을 모셨습니다. 와, 네. 학생이 또 있어요? 전학생 또 있어요? 않으세요? 변하시나 죠? 와, 아주 그냥 S라인. 어, 너무 부러워요. 오, 이거 힙 업세요. 힙 아니, 아니 저게 가능해? 힙 좀 봐봐. 잠깐만, 여기 수 박는 거 아니오? 살이야. 아니 올해로 지금 몇 학년 몇 반이시라고요? 5학년 2반입니다. 20대 몸이야. 20대는 저런 몸매는 없어요 요즘. 사진에 봤던 통통하셨던 거잖아요. 75kg에 이 정도. 75kg? 네. 어떤 계기가 있어서? 사실 살이 많이 찌고 나서 건강이 첫째로 굉장히 많이 안 좋아졌었어요. 네. 만성 피로에 이제 뭐 집에만 가면 누워있고 싶고 손발저림, 그 다음에 뭐 변비, 설사, 장염이 또 잘 걸렸어가지고. 아유. 이게 몸이 완전히 망가진 상태가 되더라고요.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건강 때문에 살을 빼야겠다. 이제 병원에 갔더니 또 혈압도 안 좋다고 하고. 혈압까지? 장도 이제 만성, 장염. 이렇게 돼서 살을 빼야 될 것 같다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